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동급 중에서도 가장 스포티하고 가장 멋진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구매를 하셔야 정말 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쿠페 차량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바로 벤츠의 페이스리프트 된 E클래스 쿠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정말 이 겨울철에 구매를 하셔야 가장 감가를 적게 볼 수 있는 전국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나온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9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3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단 12만 1000km 주행한 성능 기록 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E200 쿠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세단보다도 난 좀 더 스포티하고 차량의 성능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 차량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나왔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멋진 무광 블랙으로 드레스업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외관 관리 상태 지금 최고고요. 거기에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에요. 이전에 라이트가 4개로 나누어졌던 그 쿠페 모델이 아닌 신형으로 바뀐 모델이기 때문에 더없이 더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립 스포일러도 이렇게 다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멋진 그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측면부에서도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마차휠로 바꿔주셨습니다. 벤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마차휠이죠.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과 지금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은 약 한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안쪽으로 브레이크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또 브렘보라는 마크까지 깨알같이 새겨놨어요.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관리 상태 하나만큼 최고예요. 정말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정말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블랙 무광 색깔도 되게 시크하고 멋지죠. 근데 그 옆에 이런 벨벳으로 스티치를 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확실히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스포티할 수 있게 보여주는 이런 라인 때문에도 더 멋진 그런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쿠페형 차량답게 당연히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이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또 하나 더 넘어서 보시면은 이쪽 그리고 뒤에 창문도 이렇게 B필러가 없습니다. 네, 이따 실내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B필러가 없는 이런 디자인 때문에 더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픈에어링을 느낄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 같은 트림에서 이 세그멘트에서 유일한 개방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지금 동일하게 마차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 컨디션 뒤에도 매우 깔끔합니다. 뒤에 타이어도 한 50% 정도 지금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 후면부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전 차주분. 네,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에어 디퓨저까지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고요. 후면부의 디자인까지도 완성시켜놓은 모습. 너무나도 진짜 차의 관리와 그리고 차량을 사랑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블랙 유광의 외관에 이 유광들을 살짝 섞어놓으면서 시크한 멋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쿠페하면 트렁크 작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은 실사용하기에도 더없이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6대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짐들 실을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저 지금까지 쿠페 차량에 이 트렁크 매트 깔아놓은 차는 처음 봤어요. 네, 그 정도로 관리 상태, 차량을 너무나도 애지중지 관리한 게 보여집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뒤에 쪽, 후면부 쪽에서 보여지는 이 라인이 가장 멋지죠.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멋지고 딱 봤을 때 그냥 반할 수밖에 없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외관적인 모습에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네, 감히 제가 손을 짚을 만한 부분 없이 너무나도 멋진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이 200 차량 실내 컨디션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보자마자 제일 먼저 반겨주는 이 블링블링함. 네, 전체적으로 전차 주분이 얼마나 차를 아끼고 애정있게 관리했는지 보여진 대목이고요. 일단 바닥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감성적인 요소들 다 그대로 드레스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요 차량 E클래스 쿠페라고 해서 옵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옵션 오히려 더 빵빵하고 완벽한 모습들 보여주긴데요. 이제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먼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도어 쪽으로 이렇게 네, 당연히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도 조수석까지 3개가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E클래스 쿠페만의 특장점, 네, 동일한 트림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오픈 방식이 되거든요. 뒤에 유리 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닫는다 하더라도 정말 오픈 에어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B필러가 없기 때문에 더 멋진 그런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이 E클래스 쿠페만의 특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림에서 거의 유일한 그런 오픈 방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 스포티함과 함께 이 블링블링함, 그리고 이게 지압 효과가 있어요. 핸들을 꽉 잡으면은 손에 지압까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 커버는 네, 취향에 따라서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핸들 보시면 이렇게 3포크에 정말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음성인식 버튼, 왼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로 보시면 이 큼지막한 네, 패들시프트까지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그리고 위에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스포티한 쿠페 차량답게 빠지면 섭하죠. 네,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선루프도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로 일단 커버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정말 이 스포티한 쿠페에 딱 걸맞는 느낌의 그런 오픈되는 선루프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달리고 싶죠. 여행을 가고 싶은 뭔가 감성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 ECM 룸미러와 2채널의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기계도 이쪽에 따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차량에서 눈에 크게 띄는 부분, 네, 바로 순정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더 큰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크기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차량의 3분의 1 정도가 그냥 와이드한 모니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화질에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와이드하게, 그리고 핸들하고 이렇게 지지선까지 연동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태블릿 모드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맵, 유튜브,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같은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태블릿 PC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터치 반응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플레이스토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플까지도 다운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태블릿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그리고 다이얼 버튼과 열선 시트 버튼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쿠페형 차량답게 이 안전벨트를 빼주는 이 버튼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 한번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제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블링블링, 진짜 전 차주분이 얼마나 차를 아끼고 좋아하셨는지 딱 보여지죠. 네, 그만큼 정말 너무나도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살짝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미끄러운 노면에 살살 밟고 있는데도 여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벤츠 하면은 또 이 브레이크 예사롭지 않죠. 한번 밟아볼게요. 일단 외부에서 보셨던 그 멋진 마차휠, 네, 이 마차휠 자체가 타이어 폭이 넓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을 때도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워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요 차량 이제 제가 내려서 다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이 무광 블랙 색상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멋진 드레스업까지 되어져 있고요.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이 스포티한 쿠페에도
급이 있죠.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에서도 정말 스포티한 바로 E클래스 쿠페 차량. 지금 이렇게 외관, 실내 모두 다 한번 살펴봐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관리 상태 지금 최고의 케미컬류 모두 다 교체가 되어져 있고 이 외관,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입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1000km 주행한 네, 단 성능 기록 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E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스포티한 E200 쿠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970만 원입니다. 네, 이 계절에서밖에 볼 수 없는 금액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친 모델에서 가장 저렴한 전국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승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